5월달에 왔었는데요. 누가? 이분이 오셨어요? 같이 와서 제가 모시고 예. 왔었는데요. 예. 예, 두 번째 왔을 때에 남편 박질사님의 뇌졸중이 있을 거라고 제가? 예. 예. 빨리 병원에 가서 반드시 검사를 받으라고 병원에 모시고 가라고 해서 아멘으로 했는데요. 예. 가서 생활이 어렵고 힘들고 하니까 바쁘고 하니까 잊어버리고 있다가 예. 두 달 뒤에 재발됐는데요. 이게 20년 만에 뇌졸중이 재발된 거예요. 예, 그래서 병원에서 한 두 달 계시다가 예. 지금은 집에 와 계십니다. 주님께 지금은 좀, 돌립니다. 영광 좀 돌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거 앞을 안 와야 되는데 원래 경고연은 안 이루어져야 할 게 그 응답인데 현재는 지금 그 반신 마비가 왔어요? 아니요, 살짝. 살짝. 조금. 네, 그럼 걸어다니기 걸어 좋아졌어요. 걸어다니기 하시고. 예. 오, 지방에 짓고 뭐 그냥. 다행이시네요. 피를 엄청 쏟았어요. 이제 피를? 그거 예, 피를. 함 용종. 용종. 대장의 용종 때문에. 예. 그걸 이제 피를 많이 쏟았어요. 그래서 그걸 수술해야 되는데 예. 연세가 많아서 지금 이제 수술을 미루고 병원에서는 좀 더. 보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. 그러시구나. 예. 어쨌든 뭐, 많이 좋아졌고요. 예. 걸어 다니고 예. 뭐 지팡이를 조금 집어도 그냥 교회 출입하고 해요. 다행이시네. 네, 감사합니다. 예. 예언이라는 것은 좀 무시할 게 아니거든요. 무시해서 죄송합니다. 예. 아버지 죄송합니다. 예, 할렐루야. 예.